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사실 지금 막 진행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떨립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전대 후보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저녁이라서 그러니까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시작 전에 공지를 제가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차하신 분들은 이제 주차권에 도장 찍으시면 2시간 무료라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앞쪽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행사요, 이 전야제 행사는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열혈 지지자분들, 그리고 운영위원분들로 구성돼서 순전히 저희 자원봉사, 저희 자력으로, 당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자랑스러우시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누구죠? 네, 너무 당연하죠? 당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을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쭉 보여주시려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단토론이라는 거, 온라인 온오프 정당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더민주의 불만도 많고 의견도 많고 이러한 것들을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많이 날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가 보면은 타임라인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관심 밖에 사라지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집단토론, 1만 집단토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14만 온당원, 이분들이 당원으로서 더욱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까지 오려면 우리가 당원으로서도 좀 더 성숙한 의식, 성숙한 토론 문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사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하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전대 후보님들을 앞으로 모셔서 2분 동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여성 최고위원 후보 유은혜 후보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호명하신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성 최고위원 후보 양향자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장경태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동학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병관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간 넘기시면 여기는 마이크가 꺼지진 않지만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지도부가 되실 미래의 후보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온오프 정당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그 포부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은혜 후보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유은혜입니다.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우리 김빈, 지금 사회에 보시는, 우리 김빈 당원님, 입당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키 큰 여자들 보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양자 후보 당시 입당할 때, 그때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여성들은 여성들의 마음, 여성들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이 사회의 차별을 극복하고 살아왔던 연대감이 있어요. 내일 지도부가 뽑히면 그 지도부는 반드시 내년에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지도부이죠. 그 지도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당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오셨던 원로 당원들까지를 다 합쳐서 당이 단결하고 하나의 힘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당원이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중앙까지 똘똘똘똘 뭉쳐야지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도부로 들어가면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 조직에서부터 잘 탄탄하게 단결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승리의 어떤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여기 이렇게 모여주신 당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당이 변화하고 그 변화 혁신의 바람이 내년 대선까지 승리의 바람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지금 후보들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반드시 이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속 제안하셨던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이 온오프라인의 결합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힘으로 내년 2017년 정권교체 함께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퍼스트 퍼실리테이터 양양자입니다. 기획부터 우리 집토 직접 민주주의 집토 아카데미 기획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1차로 받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 집토 전국 투어 시즌2가 무산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고요.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이 집토를 당 차원에서 1만 집토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더민주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위원장. 네.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저는 온라인 정당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재명 시장님인데요. 제가 2009년에 언론학법 때
그 국회 천막에서 단식을 하는데 그때 8시간씩 지역위원장님들이 이제 릴레이 단식을 하셨거든요. 2009년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보급도 안 되고 뭐 트위터도 안 쓸 때인데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 그때 트위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학생인데도 너무 신기하게 봤었는데 아직도 정말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실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온라인 정당 모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서울시당에서도 신입당원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아마 와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입당원 아카데미 하면서 혹은 여기 일반 토토 하면서 보면은 확실히 온라인 당원들이 좀 스마트하고 스마일하고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오시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청년위원장이 되면 우리 당의 여의도에 머물러 있는 정당에서 인터넷과 정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큰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냥 하는 건가요? 네. 저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 보니까 이 뒤에 모두의 축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노래 한 소절이 떠올라서 노래 한 소절 부를까 하는데 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설레 다 같이 강강 설레 강강 설레 아, 저희가 내일이 되면 승자와 패자로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 대우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는 날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당의 축제의 날이고 그 축제의 날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정권 교체로 나가는 첫 스타트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바로 이 자리가 더 많은 국민들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승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정권교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누가 아무도 안 하네요. 앞에 두 사람은 하던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네요. 제가 의외로 소심해서. 네. 지금 한 달 정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은 두 달 가까이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너무 재미없는 전대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랬는데 저는 참 우리 당이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재미있는 전당대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좀 듣긴 했는데 좀 선거판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이 전당대회가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떤 전당대회보다 시도당 위원장 뽑는 개편대회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내일에 있을 전당대회도 그 어떤 때보다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서로를 헐뜯고 이런 전당대회가 아니고 내가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는 것을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는 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와서 너무 기뻤던 것 같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더웠습니다. 저희 후보들이 한 달 동안 물론 그 2주 동안에 16개 시도당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다녔는데요. 너무 더웠죠. 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내일 뭐 연설을 위해서 2분 넘었어요. 네. 내일 연설을 위해서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내일 이렇게 뜨거웠던 열기 식을 겁니다. 식을 건데 우리 정권교체를 위한 마음만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꼭 내년에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딱 맞춰 오셨어요. 시간을 딱 맞춰 와주신 이종걸 당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이쪽에 오게 됐네요. 후보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수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오프 정당, 앞으로 미래의 당을 끌고 갈 미래의 후보, 지도자시기 때문에 온오프 정당에 대한 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권교체 선봉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축제인데요. 전당대회도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축제에 제가 참여해서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후보님들과 함께, 우리 김상곤 추미애 의원님 곧 오실 텐데,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 참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당대표의 자격이 있는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강한 후보 만들고, 당을 단합시키고,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후보,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강한 후보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치열한 경선과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그냥 한쪽 손만 들으면 재미없어지고 공정한 게임이 안 되죠. 또 시나리오가 뻔한 그런 영화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류인 제가 이번에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당의 단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심각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광역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를 놓고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이 하나의 색깔로 채워지는 것은 그것은 단합이 아니라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회기라는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고 실제 정말 강해지는 정당. 바로 이번에 당대표로는 이종걸이 되어야 최소한의 다양성과 진정한 하나 되는 우리 강한 정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전당대회가 끝까지 좋은 유종의 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정권교체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정권교체를 위한 지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저희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앞에서 손 같이 잡아주시고요. 크게 인사 한번 하시면서 이제 무대를 내려가시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김빈 대표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렇게 전문가이시면서도 예쁘고 키 큰 정치인은 처음 봅니다. 네. 지금 디자인 뒤에 있는 이것도 이제 김빈 대표가 해주신 거고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아, 네, 방금 이제 우리 이정걸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이 축제입니다, 그죠? 예. 아까 사전 연습했던 것처럼 다들 박수를 아끼지 않고 모든 후보들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짜고 친 모였는데. 암튼, 다들 참, 예. 근데 우리 뒤에 서 계신 분 좀 앉아주시죠. 괜찮은데요? 예, 와서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것들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아까 모둠끼리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무선 투표기를 한번 받아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여기 지금 투표기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모둠에 뭐 퍼실리테이트 하실 리더도 나오셔도 좋고요. 아무나 한 명씩 나오셔서 우리 모둠 거 주세요 하고 이 투표기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후보님께도 투표기 좀 예.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둠에서 한 분씩 나오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자, 그러는 가운데 아까 여러분이 테스트해 주셨던 것들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1분이거든요. 11분인데, 이렇게 지금 제가 봐도 한 15분 이상은 되셔야 되는데, 그럼 4개 모둠에선 지금 이거 정리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백현정 선생님 참 좋다. 손들 한번 들어주세요. 어우,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진성준 선생님 두근두근, 양준환 선생님, 김금림 선생님, 특별히 김금림 선생님은 광주에서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장현진 선생님, 조미자 선생님, 이대광 선생님, 예, 김빈 대표는, 예, 포터가 아니신데, 암튼, 이종철, 이도재, 박찬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투표기를 지금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기를 다 들어주시고요. 투표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투표기. 아마 그 모둠 자체가 투표기가 없을 건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투표기를 모둠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최재성 불세출의 삼선 의원께서는 왜 이 투표기를 아, 그냥 드리세요. 예, 여기 투표가 두 개 그룹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기를 들었으면요. C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C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거 테스트입니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번호와 OK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아이고, 지금 지지하는 정당은, 예. 자, 뭐 이제 웃자고 하신 거겠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6번을 누르신 분들은 5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5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예, 1번, 2번, 3번, 4번, 6번을 누르신 분들 5번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도 제1제당을,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에 누르신 번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거당을 선택하신 한 분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 하겠습니다. 자, 성별입니다. 여성인분은 1번, 남성 2번을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3번 찾으시는 분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3번을 할까 말까. 예, 안 했습니다. 예, 여성 당원께서 신분 넘어가는 가운데 남성 당원이 예, 69분입니다. 사전 신청하신 245분 중에 120분 어디 가셨어 도대체? 네. 네. 자,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연령대입니다. 예,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10대 한 번 빨리 손 들어주세요. 어? 일어서 주세요. 네.
자, 본인. 예, 자,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살고 있는 양준하라고 합니다. 몇 살이세요? 고1이요. 고1이요? 당신이 여기 온 걸 학교에서는 알고 있나?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부모님 뭐, 좀 당원이세요? 아, 아니요. 부모님보다 제가 더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장래 희망은 당대표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휴. 예. 아, 60세 이상 되신 분 12분 오셨고요. 40대가 47분, 그 앞뒤로 이제 34분, 35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방금 나이를 바꾼 한 분. 네. 내일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해외. 손 들어주세요. 해외. 예. 제주 손 들어주세요. 제주 오. 오. 네네. 오유. 예. 좋습니다. 서울에서 일은 한 분이 오셨고요. 경기도에서 48분. 충청 한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예, 밝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분, 영남에서 여섯 분, 호남에서 세 분, 제주에서 무려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이분 비행기 값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자, 당원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옛날의 당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하신 분 다섯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네, 네. 오. 예. 자, 당원이 아니신 분이 22분 정도 계신 겁니다. 네. 예. 자, 이분들 중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예. 자,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아, 끝났군요. 자, 토픽을 들고 계시고요. 아, 이제 그러면 오늘 1토론에 진행되는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니 1토론 할 때 내가 얘기할 건데 그럼 끝난 거지 뭔 또 투표를 해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묘미가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의 지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제 오늘 토론 1부 토론을 진행할지 먼저 주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셨던 온오프 정당에 대한 얘기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당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지금 한 가지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흐름은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반짝거리냐면요, 후보님들이 혹시 늦게 오실까 봐 이 순서에 또 넣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토론 규칙입니다. 1인당 발언 시간은 아까 나오셨던 그분들처럼 1인당 2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둠에서 한 분은 시간 체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2분을 넘기는 분이 계신지 그걸 이제 차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언이 끝나고 나면 아까 그 여러분 모둠 리더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분이 곰곰이 들어보시고 한번 요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리더에게 얘기하고 그 리더가 한번 요약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발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구성원 전원이 말을 끝냈으면 이제 가벼운 상호 토론을 하실 건데요. 상호 토론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양심껏, 염치껏, 옆에 분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1인당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이 2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바라시는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정당이 이렇게 이거 하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리더가 요약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송해 주시고 나면 그 모둠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토론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자리인지 모르고 오셨죠. 근데 해보시면 아마 즐거운 토론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당은요, 사실 정당의 행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설이고요, 하나는 토론입니다. 아까 이제 후보님들께서 내일도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연설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지자들이 가지는 프레임이 협소할수록 정당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협소한 프레임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멀리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 당의 큰 프레임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둠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니까요. 아, 일단 이분 할 얘기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토론 에티켓, 이건 시간이 너무 잡아먹혀서 좀 재밌게 하려고 이런 걸 준비했는데, 네, 넘기겠습니다. 이건 바로. 야, 연기! 예,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 전야제입니다. 토론하실 준비, 이 전야제를 빛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데, 토론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이, 아까 저기 후보님들 나오실 때 박수가 왠 다른데. 자, 토론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둠의 리더들께 토론 진행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토론하시는 중간중간에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더당당 행사는 여러 운영팀 31명, 홍보팀 19명, 그리고 전직, 현직 의원님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 장소를 빌리는 거를 모두 저희가 내부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금함이 좀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소신껏 저희들에게 이 모금통에 정성, 작은 정성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통이, 지금 모금함 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주세요. 모금함 가지고 계신 분, 정한님, 모금함, 정한님, 손들어 주세요. 네, 지금 저 여자분께서 모금함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이 당대표께서 이 1만 집토 프로그램을 넘겨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사용할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돌아다니실 겁니다. 정한님 손 다시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옆에 여선웅 강남구 의원도 같이 돌아다닐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하신 여러분의 의견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신기하시죠? 많이 보셨어요? 저 이번에 포터 교육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표하셨던 것처럼 또 한 번 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 올라오고 있죠. 앞으로 10분간 더 의견을 취합한 후에 다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이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의견들은요, 2부 행사에서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지신 의견들을 이제 피력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자, 아직 의견 못 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정도 계신데, 제가,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쪽 열에는 혹시 의견 못 내신 분 계신가요? 네, 없고요. 가운데 이제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쪽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제가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주셨던 의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무대 좀 봐주세요. 예. 우리 뒤에 서 계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오세요.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방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도 충분히 앉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예. 지금 보시면 한번 이제 8시 7분부터 모둠 의견이라고 정리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조건이 이제 구사준 선생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도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 잠시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좀 이 홀에서 저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김민 대표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소란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는데 실은 이제 이런 경험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죠? 아,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이제 그게 우리 정당 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쭉 하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위부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니면 혹시 취합 끝났죠? 그죠? 네. 이게 시간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자, 여러분 주셨던 의견을 당내, 당외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는 당내 의견을 주셨고요. 일정 정도는 우리가 당 밖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당내입니다. 16분입니다. 무려 16분입니다.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당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오프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사전에 제가 이거 말고 좀 더 깊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소통이 빨랐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더디다. 두 번째는 모바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발 당원을 고객 대하듯이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옆에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홈페이지는 좀 바꿔주세요. 지금 홈페이지 너무 이제 정보 전달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통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집도 킵부터 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고객으로 좀 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의 공약 그리고 당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투명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이걸 좀 강화해달라라는 분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분이 이제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통합의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토하고 비난하고 내보내고 이러지 말고 제발 이제 우리 당을 좀 통합의 리더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려 세 분인데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자입니다. 한 분이 100만을 달성하자 하셨습니다. 이게 100만이 되면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집권 준비하자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가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데 오늘 그럴 시간은 좀 부족했고요. 집권 준비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치열하게 하고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이 의견을 주신 분 중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대충 예, 문 네, 뭐 의원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한 분은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 분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요구받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당이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두 분 해주셨고요. 한 분은 개파를 없애라, 그리고 당원들 통합하자라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26분 정도가 당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당회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께 한번 투표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소통해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중에 33%가 민심을 대변했으면 좋겠다. 예, 그중에 세월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 사회의 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야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 달라. 이 뭐 요소 야대 국면 아니냐. 근데 뭐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여섯 분이 해주셨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개선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족하지만 예, 이 정도로 여러분의 의견, 사실 좀 상호토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호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리기에는 제가 받은 시간을 벌써 10분이나 오버했기 때문에 예, 그 여러분께 상호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빼고요. 자, 투표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투표기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최초에 구매할 때는 대당 43만원짜리고요. 요즘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10만원대입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바구니에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얘기를 들어봤지만 우리 당원들의 얘기 중에 어디 버릴 게 하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도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내가 제시하는 의견은 아닌데 이 중에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자, 이 문제는 좀 쉬울 수도 있고요. 동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아무튼 근데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번호를 지금 눌러주시는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번호를 옆에 분께 들키지 마세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주부터 이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오늘 오신 분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40분, 80분, 100분 넘어갔네요. 자, 개표해 주시죠. 네, 당원들 통합 영표 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눌러주신 두 분께 그나마 다행이라고. 예, 14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우리 당이 당원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시도당에서 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아마 두 번째 당 공약과 당의 방향성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5번 권리당은 100만 다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가 다음에 뽑히시는 리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6번 집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도 잘해줄 것 같다. 라는 게 오늘 오신 분들의 당내 희망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1번, 당원이 참여와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 소통과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7가지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참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당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 밖의 일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제시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부터 풀면 좀 더 빨리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결정이 빠르십니다. 네.
100분 넘어가고 있고요. 예, 110분, 114분, 120분 넘어가면 바로 개표해 주시죠. 그렇군요. 야권 통합을 바라시는 한 분. 예. 야, 이게 이제 대언론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게 1위가 나왔네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전야제에 오신 당원들께서는 정말 알코올 한 잔 안 하셨습니다. 맨정신으로 토론했는데 그 결과 우리 당이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보다 당당하고 전략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강한 야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시민들 계실 거고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을을 대변하고 그리고 경제 분야도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선될 거고요. 혹시 합니까? 야권이 통합될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불세출의 이동영 작가, 최재성 의원님, 죄송합니다. 불세출을 말을 꺼내면 최재성 의원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동영 작가에게 넘겨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이제, 4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20분 정도 오셨다가, 이제 지금 18분 정도 올라오실 건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을 발휘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신 한 5분간 인터미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좀 다녀오시고요. 5분 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기는 바구니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영입니다. 네. 네, 각종 행사를 제가 많이 다닙니다만, 무료 행사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토요일, 대전 행사하고 지금 행사하고, 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정말, 아까 뭐 제주도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학생도, 10대 학생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 모인 분들은 거의 다 당원분들이시죠? 예. 아닌 분들은 아까 전에 뭐 입당원서 막 쓰시더라고. 예. 근데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당원이 되면 제가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시사평론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원이 아닙니다만 다들 아마 우리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TV에 나가서도 우리 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오늘 행사가 더당당 1만 집토 모임이기도 합니다만 또 내일 있을 전당대회 전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뭐 투표를 미리 하신 분도 계시고 대의원 여러분 내일 직접 가서 하십니다만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미리 마음에 두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일 투표 후에 털어버리고 통합하고 화합해서 그 앞에 뭐 후보님들도 나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정권교체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 한 몸이 돼서 정권교체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저도 오늘 무료로 여기 와 서 있고요. 사실 저 오늘 8월 26일이 우리 아들 두 돌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가정부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교체를 위해서 흔쾌히 저희 아내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보고요. 자, 이 의자가 총 지금 17개가 놓여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16분이 여기 올라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16분씩 인사말만 해도 30분이 지나가는데 뭘 하란 말이냐 뭘 진행을 하란 말이냐 그랬는데 의자를 한 명 더 놨더라고. 저기 한 개 더 한 명 더 온다고 오창석이라고. 걔는 안 올려도 되는데 내가. 네. 그래 제일 구석에 갔다 너는 이따가 여기 앉아.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16분들을 이제 모시고, 뭐 현직 의원도 계시고, 지자체장도 계시고, 전직 의원도 계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직책도 없고, 뭐, 최선 같은 사람. 예? 아무런 직책도 없고, 당직도 없고, 그냥, 뭐, 어디 아저씨 같은 사람. 그런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 16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게, 의견을 모아주신 거, 이제 저 토론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입니다. 제가 벌써 5분을 까먹었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인사 한 번씩 다 할 겁니다. 그럼 한 30분 흘러갈 거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막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7분 앉아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실 분이 한 태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사실 오늘 이 행사가 거의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계속 좀 양해를, 끝날 때까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2부가 8시부터였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30분 딜레이 됐는데, 뒤에 이제 끝나고 약속 있으신 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일단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고 바로 이제 인사하고 또 한 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16분이니까, 인사말은 1분 30초를 한 분당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후보들 와서 2분 김빈 대표가 줬는데 다들 2분을 넘기더라고. 내가 재봤거든. 그렇게 하면은 오늘 그 시간 안에 행사 안 끝나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본인이 자꾸 밀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스타라고. 네. 3선 의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자 최성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옵니까? 갑자기 무건 수행을 하고 싶어지는 최재성입니다. 요즘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무저 최재성입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 다음으로 얼굴 크고요. 초등학교 때 그 유연성 테스트 하는 거 아시죠? 책상 위에 올라가서 팔 내려서 많이 내려가면 유연하다. 저 거의 어깨까지 내려갔습니다. 유연한 줄 알았는데 다리가 짧아서. 그리고 정치 인생도 굴복이 많아서 무려 세 번 하고 또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됐는데요. 이 땅의 노조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럼 최재성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안 쳐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명의 흐름에 맞게 또 우리가 늘 부러워했던 선진국의 정당을 앞서는 세계 유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요즘에 아주 그 페이스북에서 맹활약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글을 쓸 때마다 굉장한 환호를 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글이 좋아서 방송에 초대해서 말을 시키면 조금 이렇게 네,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 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김홍걸 교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홍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좋은 분위기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모임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듣기로 그 권리당원 투표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신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당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다들 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다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시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꼭 그 열정을 모아서 내년 정권 교체까지 계속 달려주십시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은 서울이 아닌 성남에서 오셨습니다. 네. 꼬리로 몸통을 흔든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째려보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살살 하려고 하는데요. 성남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반란을 꿈꾸고 있는 변방 장수 이재명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긴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근본적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지금처럼 근본 없는, 싸가지 없는 그런 사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세상에 자기 존재를 부인했던 소위 내국 세력들이 이 나라의 중심을 차지하고 여전히 힘세고 돈 많으면 바로 정의인 그런 나라, 보통의 다수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영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씩은 한번 꼭 청산해 줄 겁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씨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건강도 조심해. 이제는 뭐 어떻게 다 괜찮습니까? 돌아왔습니까? 껍데기만. 아, 속은 좀. 예. 속은 뭐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자, 그 저한테 지금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이 세 분이 그룹 A입니다. 그룹을 A, B, C로 나눴어. 그러니까 대표적 스타 세 분을 그룹 A 이렇게. 예. 예. 사실 뭐 이렇게 세 분이랑 토크해도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이제 그룹 B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룹 B 분들은 한마디로 쩌리. 예. 농담이고요. 대부분 지난 선거에 떨어지신 분들, 또 불출마하신 분, 뭐 이런 분입니다. 내가 짠 게 아니고요. 나한테 이게 줬어. 그룹 B 그 사람들 이렇게 모여놨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아니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불렀어요. 네. 아까 100만 당원 권리당원 모집하자고 쓴 게 저입니다. 우리가 14만 우리가 14만 당원이 3만 5천 정도 이번에 투표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소수로 봅니다. 근데 이게 대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100만만 가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당원 반드시 모집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모실 분은 예, 이분은 선거에 가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하신 분이네요. 김강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예. 대변인은 대신 말할 일이 아니면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네, 앉으시고. 에, 다음에 지금 그 트위터에서 트위터 전사로 맹활약해주고 계십니다. 김용익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저한테 준 손님 명단은 진성준 전 의원이었는데 지금 안 오셨죠 오늘. 예, 못 오셔가지고 제 직권으로 다른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예선 탈락하신 분, 선거에 지신 분, 낙선하신 분, 불출마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컷오프된 분, 저의 직권으로 자 컷오프된 김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애를 낳아서 그 애가 권리당원 될 때까지 2세, 3세 잘 키우는 그런 사람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맨 어린 연세가 제일 낮은 분이 누구죠? 저기 우리 학생,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예.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 60년까지 제가 건강하게 예. 모두 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룹 세 번째, 예. 김현 의원이 현역 의원은 맨 마지막 아니냐 하는데 그럴까봐 그룹 세 번째에 넣었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일당백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거리에서 맹활약했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역시 거리에 있네요. 자, 박주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분은 요즘에 그 음모론으로 자주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력의 배후 세력으로 지원받고 계신. 예, 보통령 조응천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고심에 의해서 지난 2월 2일 날 입당했으니까 이제 6개월 보름쯤 됐습니다. 아마 입당한 날짜로 치면 제가 거의 막내지요. 당에 대해 거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불세출의 최재성 전 의원을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홀라당 제가 먹어버리는 말이죠. 아까 그 아무리 자기가 루저라고 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역시 불세출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가수 이남이 내 가야만 하니 그 다음 이효리 또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앞뒤가 똑같은 분 전생에 저하고 뭔 천천지 원하이셨길래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들이 제가 되게 눈에 거슬리나 봅니다. 그럼 더 깐죽대고 더 왔다 갔다 그리고 눈에 많이 띄고 항아리 낙차할 때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써주겠습니다. 대전 승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 이기고 야구 이기는 것도 뭐 득점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또 수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저쪽이 힘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새누리당이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집권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맡겨진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국내 과학계 여걸이라고 불리셨던 지금도 그냥 풍채 안 봐도 여걸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문병욱 의원 모시겠습니다.
양해를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당에, 저도 이제 정치하고 좀 거리가 멀던 사람인데 우리 당에 들어와 보니까 양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도 양해를 해야 되고 저렇게도 양해를 해야 되고. 근데 앞으로는 양해를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력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 토론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한 명 빠이고 이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양해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문 의원님께서 그 포항공대에 계셨죠? 예.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포항공대는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예. 사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지난 총선에 부산에 출마했다가 정말 정말 아깝게 예. 오창석은 아주 게임도 안 되게 졌지만은 예. 이분 아주 아깝게 지신 이제 분입니다. 자, 유영민 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무슨 공부냐면 제가 공약이 스마트 경제도시 해운대입니다. 그 숙제가 결국 우리가 정권교체할 때 그 큰 축에서 경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 경제를 완성을 해서 뭐 이야기거리를 지금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모임도 하고 거기서 좋은 게 나오면 또 좀 어젠도 만들어내고 이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스마트 정당입니다. 스마트 시대의 화두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바탕이 되는 게 개방, 투명해야 되고 오픈해서 우리 당이 지금 1만 집토가 아니고 1000만 집토 아닙니까? 1000만 집토가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여기서 공유되어지고 그래 하려면 투명한 오픈된 그리고 정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시대에 알맞는 이 모임이 1000만 집토입니다. 그 정당으로 가는데 제가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 유영민 사장님부터 이제 D그룹입니다. 네, 현직 원들 CEO.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D그룹인데 보니까 D그룹은 처음 출마하셔가지고 장렬히 전사하신 네. 이런 분들을 D그룹으로 놨군요. 하여튼 굉장히 용기 있게 또 더불어민주당에 아 저기 있군요. 못 봤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기분은 맨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역시, 호남에서 이제 출마하셨다가 이제 낙선하셨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박희승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 뒤에를 보니까 저를 자문해주고 정치로 이끌었던 분이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떨립니다. 저도 법원에서 판사생활 한 24년 정도 하고 안양 지원자를 끝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작년 연말에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올 초가 되겠네요, 1월달. 저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안양 쪽에서 나오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굳이 거부하고 고향 찾아갔다가 뭔가 두 달 뒤에 낙선하는 아픔을 맛봤어요. 이렇게 두 달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되겠는가 이런 고민도 좀 들고 뒷사람한테도 혼났습니다. 두 달 앞에도 못 내다보는데 무슨 큰일을 도모하겠다고
법조인으로 조용히 살지. 요즘 법조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지금 뭐 전관 변호사로서 변호사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개선되고 잘 살려면 어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기관들은 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잘 대접받고 특정 기관이 그 정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입법 활동도 좀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더 강한 야당 또 집권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가 코너에 몰린 것을 또 늘 하던 식으로 북한 이슈를 끌어와가지고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소개드릴 이분이 만약에 당선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제 호남에 내려가서 작년에 전사하셨습니다. 하정열 예비역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모습 직접 민주주의 현장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어둡게 보이십니다. 여기다가 시가 하나 더해지면 더 아름답겠죠? 제가 시인인데 시 하나 정하겠습니다. 소망. 나는 한 그루 나무 되어 반동아리 허리에 뿌리 내리고 싶소. 나는 타고루에 둥글대어 무슨 일은 삼천리를 밝히고 싶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우리가 되어 8천만 숨결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나는 그날 그날을 위해 불사도 되고 싶소. 다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망 정권교체입니다. 올바른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오늘 이 현장처럼 똑바른 대한민국, 일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장군님은 뭐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주변에도 시인이 몇 분 계세요. 김갑수 선생, 뭐 예? 도종환 의원 이렇게.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신앙송을 해달라고 하면 못해. 외우지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쓴 시를 자기가 못 외우고 이런. 네, 우리 하장군님께서는 늘 이렇게 행사하실 때마다 본인의 시를 이렇게, 본인의 시 아니어도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뭐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는 계속 여러 번 호남을 내려가겠다라더니 결국은 서울에서 떨어졌어요. 자, 오경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입니다. 예, 가운데 서겠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 오랜만입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전남대 그 전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있고, 함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요즘 저기,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상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뚝무뚝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왜 하냐 할 때 출발점이, 지금 분단 70몇 년 됐습니다. 앞으로 30년 분단되면, 이 나라 영구 분단을 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과 북이 함께 해서 사는 게 있고, 주변 국가랑 관계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크게, 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우리 자식들과 조카들이 살 수 있는 일이 열릴 겁니다.
분단, 연구 분단으로 갈 거냐,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 증권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DJ의 노무현의 그 정책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 여러분 속에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래서 증권계 차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기 모인 자리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도 오지만 그 전에 이 1월달인가 무슨 뉴파티 위원회니 하면서 새롭게 당이 바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모임에서 잠시 있었는데 제대로 제대로 한 게 없었습니다.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당이 변하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은 이런 모습들이 이 우리 당을 새롭게 하고 당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 이 힘으로 전국교체 다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당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초자가 잘 모르지만 옛날 거 다 수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나가 하는데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오직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모인 에너지 가지고 당을 한번 바꾸고 내년에 반드시 연공개최할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번도 부산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분 10분입니다. 오창석 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와서 느꼈는데 유영민 사장님이 스마트 경제 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사흘에서 대신의 도시를 심판하느라 저는 미래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화는 변당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이 18석을 다 얻으실 줄 알고 계셨지만 우리 당이 5석을 얻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고 부산에서부터 바람이 계속 시작해서 꼭 정권교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흘 지역위원장은 아니고요. 중앙당으로 올라와서 디지털 소통 부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공교체를 위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SNS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 부본부장 오창석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직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먹고 돈은 나한테서 받아먹고 가는 그만 내 어깨에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지난번 총선에서 강원도로 간다고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철딱서니 없이 다행히도 강원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모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배를 다 배, 아버지에게서 배를 다 말을 막 아버지부터 배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아니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국회의원 됐는데 이 뒤에 계신 분들 이들 이분보다 더 말씀 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국회의원이십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새끼 우리 후배한테 이런 정당 돌려주지 않고 싶으시죠?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정당 그대로 우리 새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싶으시죠?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의원이 이렇게 버벅거릴 줄 알고 제가 맨 뒤로 뺀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드린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라 말 준비를. 예. 그럴 거기 때문에. 예? 예, 알았어, 잠깐만. 예.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사실은 김빈 대표도
여기 서 있는데 같이 위로 올리죠 뭐. 네? 예. 네. 김민 대표도 올라오세요. 네. 어, 왜 저 뒤에서 뭐. 네,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사실 제가 한 6개월 넘었죠.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광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 떨어지고 팽당하고 막 칼도 없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앞에서. 저도 참 미친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시죠? 제가 이제까지 디자인 환경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정치라는 이 뭐 험하다고 하는 이 환경에 와서도 정말로 뭐 그렇게 팽당했는데도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속에서는 무언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분들이 나의 인생 멘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곁에서 직접 보고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웃으며 울고, 이런 순간들은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 해피 에너지로 전달되면 외연 확장이 별거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희망의 미래에 대해 씨앗이 되셔서 저희들 같이 희망, 정말 희망을 바랄 수 있는 정권 교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더 갑자기 오셨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만 더 어떻게, 예, 의자만 한 번, 예, 하나만 여기 앞에 해주시죠. 네, 자, 예, 올라오세요 이주수 분, 예, 올라오십시오.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네, 마이크 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혼선을 약간 끼치게 된 주범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 못할 것 같다라고 주최 측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같이 인지행의 팬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하러 왔던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순서에 약간의 혼선을 붙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중에서는 인지영이 아마 꼬레비였을 겁니다. 가장 늦게 인지영이 돼가지고 23일 남겨놓고 서울 한가운데 출마했었습니다. 아까 이재명 시장님이나 고창석 후보님이나 변방에서 어떤 반란을 도모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서울 한중심에서 반란을 도모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중구 성동을에서 출마했었습니다. 나왔더니 상대편 후배를 보니까 저보다 인물도 못하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보니 잘만 하면 내가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죽을똥살똥 23일 뛰었습니다. 근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심은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무게 잡고 넥타이 메고 다니지 말고 연예인처럼 하고 다녀야겠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지수 후보, 예, 저기, 예. 예, 받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지수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모든 분들 소개를 마치니까 정확하게 45분 걸렸습니다. 예. 45분 걸렸는데, 또 이제 15분 남았는데, 그죠? 예,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뭐, 주최 측이 생각도 못이 막 이렇게 한 거야. 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분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께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관계상 몇 분과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당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당회부터 볼까요? 당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언론에 왜곡된 보도에 대한 당당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2번인데 이게 이제 7번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이랑 맥락이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5번 강한 야당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야당에서 뭔만 하려고 그러면 그 후폭풍 걱정해가지고 종편 걱정해서 말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한 맥락인 것 같아서 저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 하는데 일단 이 그 내용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어떤 문제점이 계십니까? 그럼 일단 마이크를 드리고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 한 분하고 좀 왔다 갔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그냥 이제 네, 저기 진행하신 분들 마이크 좀 갖다 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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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장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고향이 성주라서 지금 사드 반대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저는 이만큼 왜곡이 심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성주에 있다 보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민주당이나 또 다른 당이라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 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번 보십시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또 성주 봐라. 너희들 떠나지 않느냐. 이제 제3후보지 나오니까 또 그렇게 말 바뀌지. 이게 바로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누구 한번 그런 말씀을 제대로 딱 해주시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그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또 방어해 줄 것인지 국민을 대변해 주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현역 의원님께서 대답하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괜찮죠? 그거 누가 떨어지랍니까? 네, 자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현역 의원 지금 네 분 계신데 자 그러면 생각하고 계세요. 그 전에 생각하는 동안 재민 의원께서 짧게 그동안 계속 이 문제로 싸워주셨던 분이니까 예. 제가 19대 동안 내 종편과 싸운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박수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면 사실은 종편을 나쁜 종편과 정말 나쁜 종편 속가내기를 해야 되고요. 그 나쁜 종편을 속가낼 수 있는 자료 다 있고 검찰에 고발도 돼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종편을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종편 속가내고 제어가 심사 제대로 하기. 네, 고맙습니다. 자, 최영범 교수님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그 초선 의원분들 중에 옆에 계신 조 의원님이나 저 그다음에 뭐 표창원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제 혹독하게 지금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무슨 토론회를 했더니 그게 통합진보당 구명론이었다. 사실 뭐 통합진보당과 내라는 뭐 사건을 다룬 토론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룬 토론회였는데 그게 마치 뭐 통합진보당 구명론이었다라고 막 또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한 종편의 기자분이 전화하셔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마음대로 쓰실 거 아니야 했더니 막 웃어요 자기가. 하하하 웃더니 진짜 마음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 저도 잘 느끼고 있고 또 뭐 세월호라든지 제가 밀양에 있을 때도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 할매들 도와드릴 때도
이량 할매들이 조선일보를 안 보셨어요. 원래는 조선일보만 보시던 분들인데 조선일보를 이제는 못 보겠다. 자신들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자신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이런 신문들은 못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의 지배구조나 인허가 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민희 전원과 박준희 선원 얘기한 것 중에 한 분이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께 이재명 시장 작사 이재명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이 언론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당하시니까 잘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선배 아닙니까 그 점은. 예. 요즘은 조선 중앙 동화에서 좀 까주면 좋겠는데 안 까줘서 내가 이 반격할 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정치가 대중들하고 괴리돼서 실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아까 좀 정말 좋은 분 많고 좋은 정책 많은데 국민들이 모릅니다. 좋은 얘기하면 비틀어서 이상한 얘기한 사람 만들고요. 약간 조금 오해할 여지가 있으면 키워서 완전히 미친 사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내거나 정치 활동을 할 때 종편 신경 쓰느라고 정말 일을 못해요. 제가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네. 아침에 최고위원회 할 때 제발 신문 그 스크랩 좀 보지 마세요. 아 제가 당에 뭐 잠깐 옆에 이렇게 좀 멀리 변방에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침에 최고위원회 하다가 이 조간 신문들 이런 거 사설 이런 게 쫙 스크랩을 한 다음에 기조가 싹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 방안은 실제 있어요. 손가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정보 전달을 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왜곡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거기에 따라 왜곡 조작되는데 이거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 전달 루트, 국민과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손가락이죠. 그 통로를 많이 만들면 그래서 여기 뭐 계신 분들 무슨 좋은 얘기하고 우리 박주민 의원 막 깨지고 이러면은 이런 XX 나쁜 놈들아 이게 사실 그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리트윗 5,000번만 해주면 조선일보를 넘습니다. 근데 안 하죠. 뭐 포기하거나.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고요. 우리 당에서 하는 일, 또 의원들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직접 전달해 줘야 됩니다.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좋은 편이 안 깐다니까요. 따면 제가 대치기를 하거든. 뭘로? 손가락으로. 근데 이게 실제 무서운 거죠. 왜곡해서 저를 까는 일을 요새는 포기했더라고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치기하고 우리 동지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손가락을 많이 쓰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라고 저도 답변이 되셨으라고 자, 지금 답변한 세 분은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걸그룹 해야 되니까. 네. 자, 다음, 당대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이제 1번입니다. 당원이 참여, 소통하는 온오프 공화당부.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굶주려가지고 지금 다 얘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당원이, 말로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진짜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전당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번 같은데. 이게 사실 뭐 5번 권리당원 100번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감없이 당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원이 당연히 배가가 되겠죠. 배가 운동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예. 근데 이게 1번은 그 사실은 우리 이 더담당 집토를 처음부터 기획한 최성호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성호 의원. 하나 가야 돼. 이게 앞으로 잘 나서지 않게 돼요. 출마를 안 해서가 아니고 얼굴이 커서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앞에 나서기가. 그리고 그 막 트위터에 막 저 얼굴 크다고 올리시는 분들
제가 남은 마지막 저항수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을 입증, 뭐, 소환 통보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과제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당대표 출마자 또, 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렇게 당원이 주인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약속도 하고 해왔는데, 결국은 뭐, 인류의 역사는 사실 이 피지배 계급이나 또 소수자나 또 뭐,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흑인과 백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성 참정권의 역사, 뭐 또 노예, 흑인 다 마찬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방식과, 또 형식, 경로들을 그 시대에 맞게 잘 갖고 가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뭐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말로 저항할 수도 있고, 시위로 그렇게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뭐 해야죠. 그러나 지금 가장 적합한 그 주체로서의 당, 또 뭐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스스로들의 권리나 이런 것을 가져나갈 것인가라는 지금 이 문명과 현대적 흐름에 맞는 그 도구, 방식을 주체들이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장 편하고 쉽고 단순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그냥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 또 당원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적인 역할 또 조연 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활용당하고 그냥 필요할 때 동원되는 그런 이 피동적 주체에서 이제는 주인이 되는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작 해야 될 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흐름, 새로운 도구를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또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제 위임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가 왔다. 왜? 디지털 문명 때문에. 그렇게 2008년도 얘기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그 참여정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열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퇴임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참여라는 얘기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100번도 더 얘기한 시민권력의 생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 또 이 시민권으로 이렇게 대별됐던 참정권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세상 만들고 당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 정책 생성의 과정, 당권을 만들어가는 과정, 국가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주체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토론도 우리들끼리 그냥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당 시스템이 되고 이것을 상시화되고 정례화시키면 그것이 무서운 당권이고 무서운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또 한꺼번에 다 의사결정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에 적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견인할 수 있고 이런 힘으로 집권할 수 있고 집권 이후에도 늘 취약했던 우리의 국정운영 에너지이 결국은 세계 정당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말이 결국은 세계 정당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주체 에너지가 갖춰진 거기 때문에 그 최초의 역사를 저는 우리 당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같은 질문을 김용희 의원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유영원 요즘 뭐 SNS 너무 맹탕하게 보고 계시고 다들 다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쭤보겠는데, 네. 최성원 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최성원 이제 나한테 마이크 다시 나온다는 걸 알고 정말 진지하게 가열차게 계속해서 마이크 잡고 안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회의원으로부터 평당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시, 협상, 타협하는 국회의원들의 당내 정치가 공개적인 토론으로 오늘과 같은 공개적인 토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혁명적인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력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당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죠. 어두운 방에서 밝은 방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당원들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훈련된 권리당원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권리당원은 비판을 한다고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당의 힘을 약화시키죠. 훈련된 권리당원들이 훈련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의견이 모아지고 숙의라는 게 뭐 별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진지하게 그 이 토론을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그 뽑아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건데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그 토론의 과정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최자성 의원처럼 말을 길게 하게 된다. 네, 말을 짧게 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김영경 님, 제가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줘가지고 왜 인기 있는지 알겠고요. 자, 시간이 얼마나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당 외의 문제 때 우리 사회 의례 대변인 8% 되는 분이 투표해줬습니다. 우리 사회 의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월주 위원회도 지금 뭐 있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지금 17분, 18분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사회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자기 분야에서 다 일단 이루셨고 다른 거 사자도 가셨고 이랬는데 자, 우리 사회 의리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의리 대변인이 될까요? 네. 아. 의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말 예쁜 슬로건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이번 대선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인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정권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가족이라는 가치가 좀 생겨나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난 추석에 제가 직업이 없을 때 지금 1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 추석 때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내려가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추석 선물로 뭐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다가 굳이 살 거면 벨트를 하나 사오래요. 그래서 아니 사오지 말라고 하던가 뭐 벨트 뭐 가짜 벨트 하나 사드릴까요?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88만원 세대로서 그렇게 있다면 우리 부인이 만약에 있다면 부인한테 줄 걸 그 부인한테 줄 행복을 뺏어서 우리 아버지 행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있지만 행복 돌리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제적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N4 세대라는 말에서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경제적 포기해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는 거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경제를 말하지 않되 경제가 느껴지는 슬로건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전에 수신, 제각, 치국, 평천화를 하는데 제가가 안 되고 제가가 안 된 이유는 수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잡아내면은 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 청년들이 우리 스스로 을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무슨 M4세대라고 얘기를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수저 개그론도 우리가 듣기 싫어요. 왜? 그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뭔가 박탈된 세대로 규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 사회적 기반, 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반이 차려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뭐 대답이 제대로 됐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던데. 늘 준비를 하란 말이야.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저기 당내에 통합의 리더십이 11% 정도 되시고 투표했었는데 그거 늘 준비를 하니까 안 넘어지잖아. 이렇게 11% 굉장히 많은 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당장 내일이 선거고 선거 끝나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비토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김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의 리더십. 어떻게 하면 통합의 리더십이 뭘까요? 그 이야기한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언제 자기한테 질문이 나오신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저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당원의 자부심을 표출할 비주얼을 제작하자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통합의 리더십은 잘하면 되죠,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분 한번 말씀 네. 네. 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오히려 논의나 고민들을 같이 소통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의 리더십 이야기하는데 이제 뭔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나가야 되고 큰 에너지를 모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모인 분들께 소통하고 싶은 장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고 있습니다. 멤버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세력이 바뀌고 이러니까 여기 오신 권리당원들이 뭐 최근에 좀 서울시당 선거 보니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당 선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흐름들이 많은 것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거나 또는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의 모습이나 그 흐름들에 대해서 좀 멀리서 바라보는 분들의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계신 분들 기존에 권리당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통크게 통합의 리더십 또는 함께하는 생각 이런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소외받은 당원 뭐 막연히 멀리 있는 당원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혼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과 또 달리 지금 열심히 참여하는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용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훈련된 예, 정말 생각하는 숙의민주주의 다른 정파 다른 분들 다른 지지자 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한 대우를 꾸리고 더 크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권리당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투표 영상을 나타나는데 여기에 적극 참여하셨던 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당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소통의 방식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페이퍼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보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만 뚫어야 되겠지. 이제 마이크를 좀 이제 계속 저를 낮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또 비단 전당대회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통합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통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대답하고 싶다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다른 거 이따가 어차피 끝나실 때 인사말 한 번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잡으면 40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지금 한 번이라도 마이크 잡으신 분은 못합니다. 인사말 못하고 안 잡으신 분한테 인사말 들게 해주니까 그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자, 우리 저 하자분님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통합이죠. 소통과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소통과 통합을 못하면서 정권 잡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확실하게 소통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더불어민주당 수권 정당이야. 표 찍어줄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국은 우리만의 통합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남북 간의 통합도 이루어내야 우리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창출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되려면 우리 통합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남북 통합도 함께 이루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소통과 통합을 잘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약속한 시간이 10분이 오버했습니다. 1시간 원래 통풍 1시간 10분 됐거든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 더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 많은 분을 모시고 토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편도 아니고 떼거리 토크잖아요. 사실 떼거리 토크 제 전문 아닙니까? 우리 떼토크요. 5시간 녹화됩니다. 1시간 방송을 위해서. 근데 지금 17분을 모셔놓고 1시간 이내에 불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인사만 한 번씩 쭉 하겠는데, 아까 보니까 한 분당 2분 30초씩 했어요. 그래서 45분이 걸렸거든요. 30초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제, 또 우리 뒤에 또 가수분들이 하종일 준비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시간이 오나 이렇게죠. 그래서 그분들 또 노래를 들어봐야 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빈 대표, 이렇게. 한 번만 더 될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예. 자, 예, 통합위원장님, 그러면 국민통합위원장님 내주시고, 예.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예, 가장 요즘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해야 된다. 뭐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기보다 지금 금년에 미국에서 이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후보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쪽 정치 풍토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시장에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성장한 데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의 믿음을 얻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을 수 있다 하는 그 힘으로 성장을 한 것이고 또 이 그분의 정치적인 이념과 일부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까지도 그분이 진정성 있게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개선하고 시주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이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많은 유권자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70 넘은 노인이 그렇게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우클릭이 아니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얻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기념 촬영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분들 기념 사진 찍고 내려가시면 뒤에 뒷순서로 무드살로 준비되어 있죠? 네. 다니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듣고 가시면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 뭐 화이팅 한 번 뭐 이런 거 하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렵게 어렵게 보신 분들이니까. 자, 마지막 구호는 뭘로 외치면 좋을까요? 정권교체? 네. 네? 그러면 정권교체 장기 집권으로 가십니까? 네. 그럼 제가 정권교체 해주면 여러분이 장기 집권하시면 됩니다. 외치겠습니다. 정권교체!